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가지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장 마감 때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시세가 분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황에서부터 개별적인 호재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공장 증설 소식에 시간 외에서부터 꿈틀거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테네시 공장에서 타이어 550만 개 생산이 가능한데 26년 증설을 완료하게 되면 승용차나 경트럭용 타이어는 1,100만 대 그리고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는 100만 개를 총 증설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관련해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트럭이나 버스용 타이어 수요가 그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는 게 2분기 부정적인 업황에도 불구하고 ASP를 올리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체에서 디램이라든지 낸드 수요가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서 그 라인을 자동차 반도체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타이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고환율 흐름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계속 강세 유지하고 있고 뭐 매파적인 기조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기조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자동차주는 하반기 주도주로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북미 생산기지 가지고 있는 업체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김시은 팀장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는 또 우리 다음 박정식 대표님이 살펴보고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SNS 플랫폼 기반 소셜 카지노 업체로 W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W게임즈는 W카지노, W빙고, 테이크5 등 게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의 웹게임 그리고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이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2021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소 좀 축소가 되면서 또 증시 하락력과 맞물리면서 일정 부분 하락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0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과 그리고 종속회사 더블다운 인터액티브 소송 합의 등의 일정 부분은 한 9% 정도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좀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44,8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요. 만약에 44,8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49,000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이 나타나면서 본연의 순자산 가치 8,897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7,900억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 국면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게임 주들 중에 이렇게 자본총계 아래로 내려온 종목은 몇 종목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이제 게임 주들에서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상대적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일단 이 W게임즈 혹은 물려 계시거나 또는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일단 44,800원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돌파 시 49,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